풍생하기 쉽진 하지. 야,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운전병? 경찰서에서 운전병이야? 아, 있겠지? 와, 뭐 타고 다녀? 아니, 근데 그래서 어디 경찰서에 있었다고? 대천에? 와, 부럽네. 야, 왜? 그래? 출퇴근도 시켜줘야 하잖아, 맨날. 질렀구나. 또 씨야, 저 파출소장 거. 야, 이제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80km 봉투도 받네. 우리 저 우리 김 회장 또 그때부터 봉투를 많이 받아 먹었구만 또. 저 군생활할때 보니까 그 되게 저기 뭐 이렇게 높은 분들 오면은 쌍라이트 키잖아. 입구에서 이게 탔는지 안 탔는지 쌍라이트 안 키고. 아니 나는 되게 웃겼던 게 씨발 그 저기 꼭 해병대 그 우리 저기 김회장이야 뭐 어? 럭셔리 인생화도 어디쯤 지나가냐? 야, 김회장이야 뭐 매일매일 행복의 연속이었구만. 네, 고생하고 잘함 아이 뭐 하고요. 돼지 곰탕 먹었습니다. 뒷다리 갖고 곰탕 만들었습니다.
요즘 또 돼지곰탕이 유행이네요. 예? 아, 이게 8,000원. 가성비는 뭐 썩 솔직히 떨어지죠. 가성비는 떨어지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좋으니까. 예? 뒷다리를 얇게 슬라이쳐 갖고 그 사골 국물처럼 맑은 국물이죠. 고기 삶은 불이던데 사골은 아니고 그냥 고기에 고기 삶은 물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. 맑아요 그냥 물이.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. 근데 냄새는 희한하게 안 나고 그냥 구수하더라고요. 고기 국물 냄새. 저희 거래처인데 따로 뭐 사골이나 이런 거 들어가진 않는데. 점심 메뉴가 또 양배추 주시겠죠? 오늘은 또 움직이시는 데는 없으시고요. 예, 비 많이 와요. 그냥 하루 종일 올 것 같은데요, 느낌이?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아드님은 잘 올라가셨어요? 어제 올라갔던. 따로 지금 어디 일 따로. 말씀 주신 것 같아서. 따로. 저기 준비하시는 건 없으시고요. 오늘 또 보니까 그냥 빗길에 사고들이 많더라고요. 시계적으로. 어디 또 대전에 백종원 나온 데가 몇 개 없죠? 다 가보셨나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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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두부. 예. 아, 그 광천식당은 호불호가 너무 갈리더라고요. 이게 간이 제대로 안 뺀다고. 예, 예. 간이 안 뺀대요. 간 따로, 뭐지? 두부 따로? 양념 따로. 예, 맞아요. 예, 예. 그게 고추장 베이스는 아니잖아요. 이렇게 보면 너무 물던데 떡볶이처럼. 이렇게 떡볶이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한 듯이. 완전 따로따로요.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노포식당이라는 거 오래된 집이라는 그 맞아요. 예. 예. 정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
그렇죠. 정한하이 씨.